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의 단편 소설 루이스 헨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토마스 만은 부덴브로크의 일기, 마을 산, 파우스트 박사 등의 대작을 남겼고 192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의 소설은 주로 독일 시민 계급의 부정과 유럽 정신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루이스 헨은 경제적 부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욕구와 동물적 본능만 남은 기형적 인간형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루이스 헨, 지연이 토마스 만. 1. 세상에는 아무리 대담한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결혼 사례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경우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도리밖에 없다. 마치 연극에서 얼간이 노인네와 생기 발랄한 미인이 사랑의 모험으로 결합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듯이 연극에서 그런 결합은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정교하게 연출하기 위한 각본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변호사 야코비 씨의 부인으로 말하면 젊고 예쁘고 비상한 매력을 풍기는 여자였다. 그녀는 30년 전에 안나 마르가레테, 로자 아멜리에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세례명을 받았으나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이 네 이름의 첫 글자를 합쳐 그냥 암나라고 불렸다. 암나라는 이름의 이국적인 어감은 그녀의 용모와 너무도 잘 어울렸다. 숱이 많고 부드러운 짙은 밤색 머리칼은 좁은 이마부터 양옆으로 가르마를 타고 빗어내렸다. 하지만 피부는 완벽하게 남방계의 주황색이었고 그 피부로 빚어진 용모 역시 남쪽 나라의 태양에 물어익은 듯이 보였는데 무의도 시간은 사람 특유의 깨내려난 풍만함은 옛날 터키 황후의 용모를 연상시켰다. 관능적 욕망과 나태함이 배어있는 동작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이러한 인상에 걸맞게 그녀는 아무리 뜯어보아도 머리보다는 가슴이 발달한 여자였다. 그녀가 매력이 느껴질 만큼 좁은 이마 위로 예쁜 갈색 눈썹을 잔뜩 축겨 올리고 독특한 표정을 지으면서 맹한 갈색 눈으로 누군가를 흘겨보면 상대방은 이 여자가 가슴보다 머리가 덜 발달한 여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여자라는 사실을 모를 만큼 단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그러한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간단한 방편으로 되도록이면 말을 아꼈다. 사실 미인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흠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하다는 말은 그녀의 성품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저 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음탕한 교활함도 풍겼으며 그런 눈빛을 보면 이 여자가 서슴없이 화의 불씨를 뿌리고도 남을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코는 옆에서 보면 콧등의 선이 강하고 도톰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입술이 풍만하고 큰 입만큼은 완벽하게 관능적이라는 말을 굳이 피하자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었다. 주위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40살쯤 된 변호사 야코비 씨의 부인이다. 그런데 남편 되는 변호사를 보면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몸집이 비대했다. 아니, 단순히 비대한 정도가 아니라 보기 드물게 우람한 거구의 뚱보였다. 언제나 회색 바지가랑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형의 원통 기둥처럼 생긴 그의 다리는 코끼리 다리를 떠올리게 했으며
살집이 쿠션보다 부풀어오른 등짝은 곰의 등을 연상시켰다. 그리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에는 초록색이 섞인 회색 저고리를 곧잘 걸쳤는데 그의 몸집과 기묘한 대소를 이루는 이 저고리의 단추를 겨우 하나만 채우고 있어서 단추를 풀기만 하면 저고리의 양쪽 날개가 용수철처럼 어깨까지 되감겨 올라갔다. 이 우람한 몸통 위로는 몸통에 비해 작은 머리가 얹어져 있었고 목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실눈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고 코는 땅딸만한 주먹코였으며 양쪽 볼은 살집 때문에 쭉 늘어져 있었고 입 언저리가 울상으로 쳐져 있는 작은 입은 양쪽 볼에 가려 보일락 말락했다. 둥근 머리와 코 언저리에는 밝은 금색의 뻣뻣한 털이 듬성듬성 나 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온몸의 맨살에 털이 나 있어서 마치 너무 많이 먹여서 비대해진 개를 떠올리게 했다. 이 변호사의 비대한 몸집이 건강의 적신호라는 것은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었다. 키로 보나 몸집으로 보나 엄청난 거구인 그의 몸은 근육이라곤 전혀 없는 비계덩어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부어오른 얼굴로 갑자기 피가 쏠려서 벌겋게 달아올랐다가는 갑자기 입이 실룩거리며 안색이 헬쑥해지는 것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부인 쪽의 결혼 지참금까지 합해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카이저가에 있는 쾌적한 저택에 살면서 활발한 사교계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사교계 생활은 전적으로 부인 쪽의 취향에만 맞추어졌다. 변호사 남편은 마지못해 그런 교제에 응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런 생활에서 행복감을 맛보기란 불가능했다. 이 뚱보사내는 성격이 아주 묘했다. 온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나 한없이 정중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굽실거리는 것으로 말하면 이 사내를 따라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하긴 무엇한 얘기지만 그의 과잉 친절과 아부건성이 모종의 인간적 약점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했으며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측은하면서도 역겨운 느낌이 들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도 비겁함과 허영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만큼 꼴불견도 없다. 이 변호사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확실히 그는 자기 비하가 너무 지나쳐 최소한의 품위도 지키지 못하는 위인이었다. 이를테면 어떤 여성을 자기 테이블에 앉히려고 할 때면 능히 이런 식으로 말하고도 남는 사람이었다. 경애하는 부인, 제가 좀 역겨운 인간이긴 하지만 제발 너그러운 아량으로 제 테이블에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자신을 농담거리로 삼을 줄 아는 넉살도 없는 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때면 죽을 상으로 애교를 떠느라 괴로운 표정을 짓는 통에 오히려 거부감만 주었다. 다음의 에피소드 역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이 변호사는 산책을 하다가 체격이 건장한 짐꾼이 끄는 손수레의 한쪽 바퀴에 발이 세게 치였다. 짐꾼이 뒤늦게 수레를 멈추고 뒤돌아보자 변호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얗게 질린 얼굴을 실룩거리며 모자를 벗고 몸을 깊숙이 숙여 절을 하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더듬더듬 사과를 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격분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이 기묘한 뚱보는 언제나 모종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가령 부인과 함께 이 도시의 가장 번화가인 레르헨베르게 가에 나타나면
끈은 솔묘하게 탄력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는 부인 암나 쪽을 이따금 소심한 눈길로 훔쳐보며 온 사방을 향해 열심히 초조하게 줄곧 인사를 해댔는데 마치 소위 계급상을 단 하급 장교라도 나타나면 겸손하게 굽실거리며 자기가 이런 예쁜 미인을 아내로 차지하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듯한 태도였다. 그리고 억지로 다성한 표정을 지은 입을 보면 제발 자기를 비웃지 말아달라고 애원이라도 하는 듯 했다. 2. 도대체 암나가 어떤 연유로 변호사 야코비 씨와 결혼했는지는 이미 암시했으므로 그 문제는 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런데 남편 쪽에서는 부인 암나를 사랑했다. 게다가 이런 체형의 사람한테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게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됨됨이에 걸맞게 너무나 공손하고 겁먹은 태도로 사랑했다. 저녁 늦게 암나가 높은 창문에 주름이 지고 꽃무늬가 수놓인 커튼이 드리운 넓은 침실에서 침대에 드러누워 쉬고 있을 때면 종종 남편이 침실로 찾아왔는데 너무나 조용히 다가왔기 때문에 발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방바닥과 가구가 천천히 옷자락에 스쳐 바스락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부인의 육중한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암나는 눈썹을 춥게 올리고는 취침 등의 희미한 불빛에 비친 남편의 끔찍한 모습을 욕정을 풀지 못해 고린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은 펑퍼짐한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부인의 속옷 팔자락을 걷어올리고는 애처롭게 부어오른 얼굴을 부인의 팔꿈치 안쪽에 그러니까 팔뚝의 팽팽한 갈색 피부와 대조되는 흰색 살결 위로 파란 실핏줄이 보이는 쪽에 파묻었다. 그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떨면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일상생활에서 흉내내기 힘든 어투로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암나, 사랑하는 암나,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니겠지? 아직 잠들지 않은 거지? 여보, 나는 하루 종일 당신이 얼마나 예쁜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줄곧 그 생각만 했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어떤 때는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 기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아마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내 말을 믿게 될 거야.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그저 고맙다는 말을 딱 한 번만 해 주었으면 해.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설령 나를 사랑할 수는 없더라도 절대로 나를 배신하거나 속이지는 않겠다는 말만 해줘.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저 고마움의 표시로 말이야.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찾아오는 건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야. 제발 진심으로 부탁이야. 이런 말은 대개 변호사가 똑같은 자세로 꿇어앉아서 소리 죽여 흐느껴 우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암나도 마음이 약해서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치 주인의 발바닥을 핥으려고 다가오는 개를 어르는 듯한 어투로 목소리를 길게 뽑으며 몇 차례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그래, 그래, 착한 녀석. 암나의 이런 태도는 확실히 정숙한 부인네가 보일 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까지 숨겨온 사실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암나는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남편을 속이고 있었다. 아예 남자의 이름까지 밝히면
알프레드 로이튼이라는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그런대로 재주가 있는 젊은 음악가로 흥겨운 가락의 소품들을 작곡해서 27의 나이에 벌써 제법 명성을 얻고 있었다. 체격이 호리호리한 이 청년은 얼굴이 밉상은 아니었고 머리는 수치 많지 않은 금발이었으며 짐짓 꾸민 눈웃음을 사방에 흘리고 다녔다. 요컨대 요즘 흔해 빠진 조물일기 예술가 타입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예술에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고 우선 행복하고 매력적인 인간이 되고 보자는 예술가. 알량한 재주를 이용해 자신의 인간적 매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골몰하는 예술가.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천재 행세를 하는 그런 예술가 타입이다. 그런 예술가 타입은 짐짓 순진한 척하고 도덕 따위는 우습게 알고 양심의 가책을 모르며 매사에 유쾌하기만 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설령 병을 앓더라도 병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은 건강하고 그들의 허영심은 아직 세상 쓴맛을 모를 때까지는 그나마 애교로 봐줄만 하다.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쪼무레기 예술가들은 여자들과 시시덕거리며 유유자적하는 평소의 태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불행과 고난이 닥치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그들은 품위를 지키면서 불행을 감내할 줄 모르고 고난이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파멸하고 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논하자면 끝이 없으니 이 정도만 해두기로 하겠다. 어쨌든 로이트너 씨는 제법 그럴싸한 곡들을 선보였다. 특히 왈츠와 마주카라 춤곡이 주 종목이었다. 물론 왈츠와 마주카라 춤을 즐기는 여흥은 이제 상당히 일반화되어 이런 춤곡의 어느 한 소절에서라도 독창적인 요소를 보여주지 못하면 음악 쪽에 들기도 힘들지만 말이다. 그런데 로이트너 씨의 춤곡에서는 조바꿈을 하면서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나 화음의 구사에서 간혹 위트와 재치,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독창적인 요소라 할 수 있었다. 그의 춤곡은 오로지 그런 효과를 위해 작곡된 듯 했고 실제로 그런 대목이 진지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원래 이 단조로운 박사의 춤곡이 이상하게도 애처로운 우수의 느낌을 곧장 풍겼으며 그러다가도 갑자기 잽싸게 무도회상의 흥겨운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어떻든 암나 야코비는 이 음악가 청년한테 막무가내로 몸이 달아올라 있었는데 청년 역시 그녀의 유혹을 마다할 만큼 품행이 바른 위인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둘은 틈만 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래를 즐겼고 그렇게 벌써 여러 해째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온 도시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들 암나의 남편 등 뒤에서 입방아를 찧어댔다. 그렇다면 암나의 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하지만 암나는 너무나 맹한 여자여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런 내막이 들통날 일도 없었다. 암나가 완전히 시치미를 떼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변호사 남편은 근심 걱정으로 한없이 마음을 졸이면서도 정작 부인한테 이렇다 할 혐의를 품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만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봄이 이 고장에도 찾아왔고 암나는 봄날을 즐기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다. 크리스티안, 그녀가 말을 꺼냈다. 변호사 남편의 이름은 크리스티안이었다. 파티를 한번 열어야겠어요. 새로 빚은 봄철 맥주를 기념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자고요. 하지만 음식 준비는 아주 간단히 해요. 송아지 고기구이만 준비하고 대신 사람들을 많이 불러요. 그러지 뭐.
변호사 남편이 대답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미루면 안 될까? 암나는 남편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세세한 준비사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잘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홀이 비좁아 보일 정도로 손님이 많아야 해요. 비어 홀도 따로 있고 정원도 딸려 있고 출입문이 큰 홀이 있는 장소를 빌려야 자리도 넉넉하고 답답하지 않을 거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1순위로 찍어놓은 장소는 레르엔베르게가 끝자락에 있는 벤들린시 저택의 커다란 홀이에요. 그 집 홀이 지금 비어있고 맥주 뽑는 기계가 설치된 비어홀과 주방은 통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홀을 근사하게 장식하고 긴 테이블을 놓고 봄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춤도 추고 음악도 즐기고 어쩌면 연극도 한토막 즐길 수 있겠네요. 그 집 홀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연극이 특히 중요해요. 좌우간 아주 독창적인 파티가 될 테니 마음껏 즐기자고요. 암나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변호사 남편은 안색이 다소 노랗게 질리며 입 언저리가 아래로 실룩거렸다. 그는 부인의 말에 이렇게 대꾸했다. 진심으로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암나. 당신 좋을 대로 알아서 해요. 당신이 준비를 맡아줘. 4. 암나는 파티 준비에 착수했다. 그녀는 다양한 부류의 남녀 지인들과 상의했고 벤들린시 집을 직접 찾아가 그 집에 있는 큰 홀을 빌려놓았다. 파티를 멋지게 장식할 흥겨운 프로그램을 짜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자원자들과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 준비 모임까지 꾸렸다. 준비 모임은 궁정배우 힐데브란테 씨의 부인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로만 구성되었다. 힐데브란테 씨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밖에 고위공무원 비츠나겔 씨, 젊은 화가 알프레드 로이트너 씨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비츠나겔 씨의 주선으로 대학생 몇몇이 동원되어 흑인 춤도 선보이기로 했다. 암나가 파티를 열기로 작정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파티 준비를 의논하기 위해 카이저가에 있는 암나의 집 살롱에서 준비 모임이 소집되었다. 암나의 집 살롱은 장식 가구들이 즐비하게 들어차 있는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는데 바닥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있고 등받이가 없는 기다란 소파에는 방석이 여러 개 놓여 있었으며 야자나무 화분, 가죽 커버를 씌운 연극제 흔들어자 등이 있었다. 그리고 받침다리가 옆으로 벌어져 있고 플러시 천을 씌운 마호가니 식탁 위에는 갖가지 명품들이 놓여 있었다. 벽난로도 있었는데 난로에는 아직까지도 약하게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리고 식탁의 검은색 돌판 위에는 맛깔나게 속을 채운 햄버거 접시들과 유리잔 세트, 쉐리주를 담은 큰 유리병 두 개 등이 놓여 있었다. 암나는 야자나무 그늘이 드리운 소파의 쿠션에 기댄 채 다리를 살짝 꼬고 앉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아주 얇고 밝은 색의 실크 브라우스로 젖가슴을 가리고 있었고 어두운 색 계통의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진 치마에는 커다란 꽃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그녀는 좁은 이마로 흘러내리는 밤색 머리카락을 이따금 한쪽 손으로 쓸어 넘겼다. 가수인 힐데브란트 부인 역시 암나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를 붉게 염색하고 승마복을 입고 있었다. 두 여성의 맞은편에는 남자들이 반원형으로 좁게 자리를 잡았다. 남자들 자리 한가운데는 바깥 주인인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아주 낮은 가죽 의자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행해 보였으며 이따금 무거운 호흡으로 숨을 삼킬 때면
마치 메스꺼운 속을 다스리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다. 가벼운 테니스복 차림을 한 알프레드 로이트너 씨는 의자에 가만히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벽난로에 기대 선 채 싹싹하고 흥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힐데브란트 씨는 듣기 좋은 목소리로 영국 가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는 로마 황제 시저의 머리처럼 두상이 기품 있게 잘 생기고 몸가짐이 당당했는데 교양을 갖춘 궁정 배우인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예술 취향이 세련된 사람이었다. 그는 곧잘 입생과 졸라와 톨스토이의 문학 세계를 평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는데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 세 작가는 똑같이 그릇된 목표를 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좌중의 수준을 고려해서 대수롭지 않은 화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마리아는 원래 그래라는 근사한 노래를 아시죠? 힐데브란트 씨가 말했다. 다소 경박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인상적이지요. 그리고 또 유명한 곡으로 힐데브란트 씨는 이런 식으로 몇 곡을 파티 무대에 올리자고 제안했고 좌중은 그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으며 힐데브란트 부인이 이 곡들을 부르기로 했다. 힐데브란트 씨 자신은 유명인사를 흉내내는 연기를 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유난히 어깨가 처지고 금발 턱수염을 기른 젊은 화가는 마술사를 흉내내는 연기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만사가 순조롭게 의논되어 파티 프로그램을 다 짰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그럴싸한 제스처를 구사할 줄 알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을 정도로 한창 때는 거칠게 놀았다는 비스나겔 씨가 딴속을 걸었다. 좋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정말 흥겨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핵심이랄까 클라이맥스가 될 만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 완전히 허를 찌르는 것, 흥겨운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그게 뭐가 될지는 여러분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뾰족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막연한 느낌으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벽난로에 기대고 있던 로이트너 씨가 미성의 테너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비츠나겔 씨 말씀이 옳아요. 대미를 장식할 핵심이 필요해요.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잽싼 손놀림으로 빨간색 허리띠의 메무새를 바로잡으며 무언가를 탐색하는 눈초리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힐데브란트 씨가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명인사를 흉내내는 연기 정도로는 클라이맥스가 못된다고 하시면 좌중은 모두 비츠나겔 씨의 의견에 동조했다. 정말로 웃겨주는 핵심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심지어 바깥 주인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흥겨운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모두들 궁리를 하느라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1분 정도 대화가 중단되었고 골똘한 궁리를 하느라 이따금 짤막한 한숨 소리만 새어나왔는데 침묵이 끝나갈 무렵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암나는 소파의 방석에 등을 기댄 채 가는 손가락에 길게 기른 손톱을 생쥐처럼 부지런히 물어뜯으며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입 언저리에 도는 묘한 미소, 거의 미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맹한 미소에서는 색정을 못 견뎌 안달하는 표독스러움마저 느껴졌다. 암나는 크게 뜬 눈을 반짝거리며 천천히 벽난로 쪽을 훑어보며 젊은 음악가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을 휙 돌려서 남편이 앉아있는 쪽으로 상체를 기울였대. 그러면서 양손을 사타구니 사이에 밀어넣은 채 상대방을 휘감아 집어삼킬 듯한 시선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더니 느릿한 어조로 남편한테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티안, 당신이 마지막에 여가수로 났으면 좋겠어요. 실크로 만든 빨간색 유아용 복장을 하고서 춤도 추는 거예요. 이 짤막한 말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대. 젊은 화가만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억지 웃음을 지었을 뿐 힐데브란트 씨는 표정이 돌처럼 굳어지며 옷소매를 터는 시늉을 했고 대학생들은 헛기침을 하며 손수건을 꺼내 과장되게 큰 소리로 코를 풀었대. 힐데브란트 부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 그런 모습은 여간에서 보기 드물었다. 비츠나겔 씨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빵을 가지러 갔다. 당사자인 변호사 남편은 낮은 안락의자에 괴로운 자세로 앉아서 안색이 노래지더니 겁먹은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더듬거렸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지 않소? 그럴 끝까지 있겠소? 제발 봐줘요. 알프레드 로이트너까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가 싶더니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암나의 눈을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당혹스러움과 뭔가를 탐색하려는 기색이 엿보였다. 하지만 정작 암나 자신은 남편에 대한 체근을 조금 더 늦추지 않은 채 역시 무게를 실은 어조로 하던 말을 계속했다. 거기다가 노래까지 부르면 금상첨화지요? 크리스티안, 로이트너 씨가 노래를 작곡하고 직접 피아노 반주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파티에서 가장 멋지고 효과 만점인 클라이맥스가 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었다. 잠시 후 다시 기묘한 일이 벌어졌는데, 로이트너 씨가 마치 암나의 생각에 전염이라도 된듯 흥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재빨리 이렇게 말했다. 제발 그러세요, 변호사님. 기꺼이 작곡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 춤도 추셔야 하고요. 이번 파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작곡한 곡과 앞으로 작곡할 곡을 통틀어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빨간 유아복이라. 아, 부인께서는 정말 예술가라니까요. 예술가라고요. 예술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이 역할을 수락해 주세요. 그럼 저도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러자 좌중의 분위기도 금방 풀어졌고 모두가 동조했다. 직구전 심보였으든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든 모두가 변호사한테 달려들어 통사정을 했다. 심지어 힐데브란트 부인은 브룬힐데 배역의 노래라도 부르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변호사님은 원래 익살도 많고 잘 웃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변호사가 말을 꺼냈는데 안색은 여전히 다소 노랬지만 어조는 제법 단호하고 당당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럴 땐 제가 뭐라고 해야 하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웃기는 재주는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말할것 없이 전 하지 않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런 역할은 감당할 수 없어요.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완강하게 못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대. 암나는 더 이상 이 화제에 끼지 않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뒷전에 물러나 앉아 있었다. 로이트넛이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양탄자의 아라베스크 무늬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힐데브란트 씨는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고 잠시 후 마지막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모임은 파했다. 그날 저녁 암나가 눈을 뜬 채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무거운 걸음으로 방에 들어오더니 의자를 침대 곁으로 끌어와 앉으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보아 암나.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되어 마음이 무거워. 오늘 내가 손님들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고 면전에서 무안을 주었다 하더라도 정말이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혹시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용서를 빌게. 암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눈썹을 이마 위로 천천히 죽게 올렸다.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은 당신이 참여해서 파티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불친절한 말투로 거절했다고요. 당신한테도 기분 좋은 일이고 모두들 당신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도요. 당신은 모든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거칠게 역정을 내는 바람에 모임의 분위기를 망쳤다고요.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아니야 암나, 역정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 말을 믿어줘. 난 누구한테도 모욕을 주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도 불쾌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내가 볼썽사납게 굴었다면 얼마든지 만회할 용의가 있어. 어차피 함께 웃자고 벌이는 일이고 나쁜 뜻은 없는 장난일 뿐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파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 얼마든지 할게. 다음 날 오후 암나는 준비 점검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다시 외출을 했다. 그녀는 홀츠가 7, 8번지에 내려서 그녀를 기다리는 남자가 사는 3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침대에 드러누워 사랑의 활락을 즐기며 남자의 머리를 가슴에 껴안은 채 격정적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해내는 거야.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도록 우리가 끌고 가는 거야. 의상은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두 사람은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끼며 꾹 눌러 참았던 웃음을 발작처럼 터뜨렸다. 오, 파티를 열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대하게 여흥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릴레엔가에 있는 벤들린 씨 저택의 연회장을 가장 선호했다. 쾌적한 표슈타트가의 면에 있는 높은 창살 대문을 지나면 거의 공원을 방불케 하는 정원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연회장 부지이고 정원 한가운데 널찍한 연회장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하나의 좁은 통로를 따라 식당과 주방, 비어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회장 건물은 중국풍과 르네상스풍을 익살스럽게 혼합해 오색 찬란한 칠을 한 목조 건물이었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연회장의 커다란 날개식 출입문들은 날씨가 좋을 때면 열어두어 수목의 시원한 기운이 안으로 통하게 했다. 파티가 열리는 날 형형색색으로 매단 전등 불빛이 연회장으로 몰려오는 마차들을 멀리서부터 반겨주었다. 높은 대문의 창살들과 정원의 나무들 그리고 연회장 건물 전체가 온통 다채로운 색깔의 꼬마 전구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연회장 내부의 광경 또한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했다. 천장 아래로는 꽃과 색종이를 씌운 꼬마 전구들을 매단 장식용 줄이 즐비하게 드리워져 있고 각종 깃발과 꽃다발,
조화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사방벽에 설치된 수많은 전등과 함께 홀 전체를 눈부시게 밝히고 있었다. 홀의 한쪽 끝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무대 양옆으로 잎이 넓은 관상수 화분이 놓여 있었고 붉은 막에는 화가의 솜씨가 엿보이는 수호신의 형상이 엷은 색조로 그려져 있었다. 홀의 다른 쪽 끝에서부터 거의 무대 바로 앞까지 화초로 장식된 기다란 식탁들이 쭉 이어져 있었는데 변호사 야코비 씨가 초대한 손님들은 그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봄 맥주와 송아지 요리를 풍성하게 즐기고 있었다. 법조계 인사들, 장교들, 사업가들, 예술가들, 고위 관리들과 그들이 대동한 부인과 딸들까지 합해 초청객 규모는 좋게 150명은 넘어 보였다. 손님들의 옷차림은 아주 단순해서 남자들은 검은색 양복 차림, 여성들은 옅은 색의 봄철 연회복 차림이었는데 격식에 매이지 말고 마음껏 즐기자는 게 이날 파티의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각자 직접 잔을 들고 양옆 벽 쪽에 설치되어 있는 커다란 맥주통에서 맥주를 받아왔다. 전나무와 갖가지 꽃들, 사람들, 맥주와 음식물 냄새가 뒤섞여 달짝지근하고 후덥지근한 공기로 잔치 분위기를 돋우는 휘황찬란한 넓은 홀에서는 식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 소리, 큰 소리로 웃어대거나 점잖게 웃는 소리, 근심 걱정을 잊고 마음껏 웃어대는 소리 등이 뒤섞여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변호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무대에서 가까운 끝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술도 별로 마시지 않았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참사관 부인 하버만 여사에게 이따금 힘들게 뭐라고 말을 걸었다. 숨을 몰아쉴 때는 입 언저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퉁퉁 부어오르고 침울하고 당혹한 기색이 역력한 흐릿한 눈으로 흥겨운 소동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견딜 수 없이 슬프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드디어 커다란 케이크들이 식탁에 올라왔고 때마추어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사가 시작되었다. 궁정배우 힐레브란테 씨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글귀까지 포함해 온통 고전 작품에 나오는 문구만 인용해 가며 봄맞이 맥주 축제를 예찬했다. 비츠나겔 씨는 근사하고 대단히 세련된 동작으로 이 파티에 참석한 여성들을 위해 건배를 제안했는데 가까이 있는 꽃병에서 꽃을 한 줌 집어들고는 한 송이씩 뽑아들며 손님들 중의 특정한 여성에 견주었다. 그는 맞은편 자리에 얇은 노란색 실크 연회복을 입고 앉아있던 암나 야코비를 노란 장미보다 더 예쁜 장미꽃으로 주워올렸다. 그래서 곧바로 암나는 가르마를 탄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는 눈썹을 죽여 올리면서 남편한테 한마디 하라고 진지한 표정으로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뚱보 남편이 일어나 볼성사납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어줍잖은 말을 몇 마디 더듬거렸는데 그 바람에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지고 말았다. 한두 사람이 억지로 꾸며낸 환호성을 보냈을 뿐 한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금세 흥겨운 분위기가 되살아났고 어느새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 물고 거나한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란스럽게 직접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이제 춤을 출 때가 되었던 것이다. 어느새 11시가 넘었고 흥청망청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손님들 중 일부는 신선한 공기를 쐬려고 휘황찬란한 조명이 밝혀진 정원으로 몰려나갔고 일부는 홀에 그대로 남아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나누거나 다시 맥주통을 따서 선체로 맥주를 마셨다. 그때 무대 쪽에서 힘찬 트럼펫 소리가 울리며 손님들을 모두 홀 안으로 불러들였다. 관악기와 현악기 주자들로 구성된 악단이 입장해 무대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빨간색 글씨로 쓴 프로그램 안내문이 게시되었고 여성들은 의자에 앉고 남자들은 여성들 뒤쪽 혹은 양옆에 서 있었다. 잔뜩 기대에 부푼 정적이 감돌았다. 이윽고 소규모 악단이 화려한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무대의 막이 올랐다. 그러자 현란하게 튀는 옷차림에 입술을 새빨갛게 칠하고 꼴사납게 분장한 흑인 몇 명이 등장해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야만적인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공연이 사실상 암나가 주최한 이 파티의 정점이 될 터였다.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요령 있게 짠 프로그램이 하나씩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분가루를 뿌린 가발을 쓰고 나온 힐데브란트 부인은 길다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엄청나게 높은 목소리로 마리아는 원래 그래를 불렀다. 마술사 역을 맡은 젊은이는 갖가지 마술계보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프로코트를 입고 나와 기상천외한 묘기를 보여주었고 힐데브란트 씨는 괴테 비스마르크, 나폴레옹을 기가 막히게 똑같이 흉내내었다. 이 공연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에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있는 비젠 슈프롱 박사가 봄맞이 맥주축제의 사회적 어휘라는 제목으로 유머러스한 강연을 했다. 드디어 마지막 프로그램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신비의 베일에 쌓인 이 피날레 프로그램의 문구는 아예 월계관으로 그 둘레를 장식해서 눈에 띄게 강조해 놓았는데 그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루이스엔 노래와 춤, 음악 알프레트 로이터너, 홀의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사람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는 사이 악단 주자들은 악기들을 내려놓았고 그때까지 출입문에 기대 서서 무심한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던 로이트너 씨가 암나 야코비와 함께 무대막 앞쪽 한가운데 놓여있는 피아노로 다가가서 나란히 자리 잡았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악보를 신경질적으로 뒤적거리기 시작했고 반면 안색이 다소 창백해진 암나는 한쪽 팔을 의자 팔걸이에 걸친 채 청중석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다. 청중이 일제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날카로운 시작 신호가 울렸다. 로이트너 씨와 암나가 프로그램의 도입부로 효과음을 몇 마디 치고 있는 동안 무대의 막이 오르고 루이스 헨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구의 주인공이 처량하고도 볼썽사나운 분상을 하고 곰이 춤을 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힘겹게 등장하는 동안 청중 사이에서는 놀라서 어리빠진 분위기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문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변호사였던 것이다. 새빨간 실크로 만든 주름이었고 헐렁한 옷이 발치까지 흘러내려 흉물스러운 몸통을 감싸고 있었고 밀가루로 분칠한 흉한 목덜미가 드러나 보이도록 어깨에 바짝 조여 소매를 짧게 재단한 옷이었다. 기다란 연노란색 장갑으로 팔의 비계살을 가리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길쭉한 금발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머리에 꽂은 초록색 깃털이 이리저리 까딱거렸다. 가발 아래로는 퉁퉁 부어오르고 안색이 노른 얼굴에 억지로 쾌활한 기분을 쥐어짜내려는 불행한 사람의 표정이 역력히 드러났다. 양볼의 살은 쉴 새 없이 아래 위로 실룩거려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고 눈 주위를 빨갛게 색칠한 작은 눈은 한사코 바닥만 내려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 뚱뚱한 사내는 힘겹게 한 발씩 걸음을 옮기며 양손으로 옷자락을 모아 쥐거나 팔을 맥없이 들어 올리며 양손의 집게 손가락을 축혀 세워 보였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동작을 전혀 할 줄 몰랐다. 그러고는 주눅이 들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얼토당토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딱한 인물이 지금처럼 심하게 괴로워하며 흥겨운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적은 일식이 없었다. 그로 인해 분위기가 고약하게 뒤틀려 청중들은 모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한 쌍의 남녀와 무대 위의 부부를 번갈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속으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이 희대의 스캔들은 5분가량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끔찍하고도 복잡 미묘한 짧은 순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재연해 보기로 하겠다. 루이스 헨이라는 제목의 우스꽝스러운 노래는 익히 알려진 것으로 다음 구절은 누구나 익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왈츠와 폴카춤을 나만큼 잘 추는 사람은 없다네. 나는 루이스 헨, 서민 출신이라네. 숱한 남자들의 애간장을 녹였다네. 상당히 긴 이 세 개의 소절마다 이 멋대가리 없고 경박한 후렴구가 이어졌고, 그런데 알프레드 로이트는 이 노랫말에 새로운 가락을 붙여 걸작을 만들어냈다. 그는 통속적이고 익살스러운 곡 중간에 느닷없이 클래식 음악의 멜로디를 집어넣는 특유의 스타일을 극단으로 밀고 나간 것이다. 첫 소절에서 올림 다상조로 진행되는 멜로디는 제법 맵시가 있지만 통속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에 인용한 후렴구가 시작되면서 박사가 빨라지고 불협화음이 등장하는데 나단조로 바뀌면서 점점 빨라지는 이 불협화음을 듣고 있노라면 그 다음에는 올림 바상조로 바뀔 거라는 느낌이 든다. 이 불협화음은 후렴구의 둘째 마디까지 계속되는데 불협음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셋째 마디 시작 부분 다음에는 올림 바상조가 이어져서 불협화음이 해소되어야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곡은 기상천외의 방식으로 반전되었다. 가히 독창적이라 해도 조울 발성으로 특유의 스타일을 구사하면서 멜로디는 그냥 바하상조로 툭 바뀌는데 루이스엔의 두 번째 음주를 루이스엔으로 낮은 음으로 길게 느리면서 이어지는 멜로디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막힌 효과를 연출했다. 그것은 완벽하게 허를 찌르는 반전으로 듣는 사람의 신경을 집요하게 건드려 등줄기에 소름이 확 끼칠 정도였다. 깊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덜쳐내는 경이로운 효과, 잔혹할 만큼 돌발적으로 비밀의 베일을 벗기는 효과, 마치 무대를 가리고 있던 막이 찢어나가는 듯한 효과였다. 바상조 화음이 시작되면서 변호사 야코비는 춤을 멈추었다. 그는 마치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무대 한가운데 멍하니 북박혀 서 있었다. 양손의 집게 손가락은 여전히 축혀 세우고 있었는데 한쪽 손은 조금 낮게 들고 있었다. 노래는 루이스엔의 이에서 뚝 끊어졌다.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거의 동시에 피아노 반주도 급작스럽게 중단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몰골의 주인공은 짐승처럼 고개를 쑥 내민 채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가득 찬 휘황찬란한 홀을 멀근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스캔들의 파장은 사람들을 모조리 증발시켜버릴 듯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변호사 야코비는 청중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도로 호기심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조명 때문에 유난히 밝게 보이는 얼굴도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청중은 너나 없이 그제야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의 앞쪽 아래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한상의 남녀와 그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끔찍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그는 점점 크게 벌어지는 눈으로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청중과 문제의 남녀를 번갈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언뜻 스치더니 얼굴로 피가 쏠리면서 그가 입고 있는 옷 색깔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안색이 밀랍처럼 누렇게 실어 죽었다. 그리고 이 뚱보는 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혼란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대소동이 벌어졌다. 한 젊은 의사를 포함해 그나마 인성머리가 있는 몇 사람은 악단석에서 무대 위로 뛰어올라갔고 무대의 막이 내려졌다. 암나 야코비와 알프레트 로이트너는 서로 외면한 채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로이트너는 고개를 앞으로 푹 숙인 채 아직까지도 파장조 멜로디의 여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자세로 꼼짝 않고 있었다. 암나는 예의 세대가리로는 이 돌발 사태의 의미를 얼른 파악할 수 없었기에 완전히 어리빠진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검은 턱수염을 기르고 표정이 진지한 유대인 청년 의사가 홀에 다시 나타났다. 그를 문가로 데려가서 삥 둘러선 몇몇 남자들에게 그는 어깨를 어색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끝났습니다. 루이스 헨,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소설은 미모의 젊은 아내가 거구의 뚱보 남편을 파티 석상에서 자극적인 음악으로 쇼크사시키는 희대의 스캔들을 그렸는데요. 작가는 전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 당시 상류계층의 허와실 그리고 진정성 없는 부부관계의 비극적 종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